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아픈 기억이죠. 포항에서 지진이 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아직도 지진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많고 지진 소송도 마무리되지 않아서 후유증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다시 큰 지진이 일어나지는 않을지, 지진 이후 포항의 지층은 안정을 되찾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규설 기자가 오늘 포항에서 열린 2023 포항지진 국제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2016년 9월 12일에 발생한 경주 지진, 규모 5.8로 한반도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으로 기록됐습니다. 이듬해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 지열 발전에 의한 촉발 지진으로 드러났지만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이후 과학자들은 포항과 경주 주변 육지와 바다에 지진계를 촘촘히 깔고 지진 관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무감 지진이라 불리는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지진도 탐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6년간의 지진 모니터링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 발생 빈도나 규모가 많이 적어졌고 앞으로도 계속 적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과거의 수준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점점 더 지진 발생 횟수가 적어지고 있다. 앞으로 그 지진 발생 확률이 좀 작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포항보다 앞서 지열 발전으로 인한 인공 지진을 경험한 스위스 바젤과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갑작스레 지진 활동이 증가되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즉 아직도 완전히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지적입니다. 예, 포항 지진도 뭐 일어날 줄 알았습니까? 그렇지 않듯이 항상 긴장을 이제 하고 있어야 되는데 당장 어떻게 조치를 취하거나 우리가 공포에 휩싸이거나 할 정도의 어떤 이제 위급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저 지진계가 측정한 자료를 보면 후포 단층이 바다로 뻗어나와 두 개의 가지로 갈라지는 영덕과 울진 후포 사이 바다, 그리고 포항과 경주 경계 부분 바다에서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새롭게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추가 지진 여부 감시를 위해 지열발전소 부지에 설치했다가 고장으로 철거된 신부 지진계는 곧 다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지진계들은 지금 꺼내서 제작사로 보내서 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수리가 끝나면 이 지진계를 다시 지역에 설치를 해서 작은 지진들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정밀 모니터링하는데 활용할 예정입니다. 악몽과도 같았던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완전치는 않지만 지진 발생 장소도 우리의 마음도 차츰 안정을 찾아가는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